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이스 김병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앞에 있는 많은 젤리들을 먹어볼 거예요. 자, 일단은 앞에 여러 가지 종류의 젤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이거는 눈알 젤리, 눈알 젤리, 그리고 여기 지구 젤리, 그리고 파핑보바 망고 맛, 파핑보바 스트로베리, 그리고 이게 코아쿠도라는 건데 대충 한번 들려드리자면 소리를. 자, 여러분. 아이고, 바람 소리가 들어갔네. 여러분, 이제 제가 제일 궁금했던 지구 젤리를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은 네, 지구 젤리라기보다는 그 안에는 파란색밖에 없는 바다 젤리네. 바다 젤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무슨 맛이지? 약간 되게 말캉말캉하고요. 말캉말캉한데 안에 약간 그 진한 액상 같은 게 있어요. 소다 액상, 약간 파워에이드. 한번 먹어볼게요. 오, 일단 냄새는 약간 사과 냄새가 나네요. 사과 냄새. 아마 노란색은 레몬 냄새가 날 것 같아요. 이 지구 젤리랑 두날 젤리랑 맛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원형 젤리는 약간 신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약간 안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저희 옛날에 좀비 버스킹 했을 때 빨간색 렌즈 꼈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초록색은 약간 엄청 셨는데 빨간색은 약간 더 뭔가 달콤한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제 노란색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노란색이 제일 쉽니다. 어우, 빨간색 강추드려요. 보라색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진짜 호불호 없이 약간 좋아할 그런 맛인데, 노란색도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네. 국물부터 조금 마셔봐야겠네요. 보시면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나를 치할한 50배 커진 느낌? 한번 먹어볼게요. 자, 이번엔 딸기 국물부터 드링킹 해주시고요. 네, 저는 조금 망고가 조금 더 제 취향인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입안에서 약간 그 퍼지면서 물이 감당이 안 되는 정도의 그 젤리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먹으면서 이게 입 밖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일단은 제가 여러 가지 젤리 먹방을 해봤는데 병관이의 최애픽 젤리는 코아쿠도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아주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오피셜 에이스 많이 사랑해주세요.